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2권 19번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용일치 문제이고요. 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선지를 밑에 같이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Jesse Redmond Foust was born in Snow Hill, New Jersey in 1884. 자, 이 Jesse Redmond Foust이란 사람이요. 뉴저지의 스노우힐이란 곳에서 태어났어요. 1884년에. She was the first black woman to graduate from Cornell University. 자, 그녀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졸업한. In addition to writing novels, poetry, short stories, and essays, Fawcett taught French in public schools in Washington, D.C. and worked as a journal editor. 자, 소설을 쓰는 것과 더불어서 뭐 소설, 시, 단편 이야기, 에세이, 수필 등을 썼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Fawcett은 불어를 가르쳤대요. 공공학교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자, 그리고 또한 저널 에디터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자, 1번. 코넬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처음 읽은 문장이었죠. 맞고요. 2번. 워싱턴 DC의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어 가르쳤다. 방금 읽었죠. While working as an editor, she encouraged many well-know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자, 그렇게 편집자로 일하면서요. 그녀는 많이 유명해진 작가들을 격려했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할렘 르네상스라는 흑인 문학 부흥 운동인데요. 자, 흑인 문학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됐었던 그런 작가들을 많이 북돋았대요. Though she's more famous for being an editor than for being a fiction writer, many critics consider her novel Plum Bun Fawcett's strongest work. 자, 비록 그녀가 편집자로서 더 유명하지만, 픽션 라이터, 작가보다는 편집자로서 더 유명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이 그녀의 소설 플럼번을 포셋의 가장 강력한 작품으로 평가를 합니다. In it, she tells the story of a black girl who could pass for white but ultimately claims her racial identity and pride. 자, 그 작품에서요, 그녀는 이야기를, 어떤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흑인 소녀는 백인으로도 이제 그냥 패스 당한다는 얘기가 백인으로 그냥 이제 인식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도 혼혈이겠죠. 언뜻 보면 그냥 백인으로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주장하고 그거에서 프라이드를 찾는 그런 소녀의 이야기를 그렸대요. Fawcett died of heart disease April 30th, 1961 in Philadelphia. 자, 이러한 Fawcett은요. 1961년 4월 3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3번. 편집자보다는 소설가로서 더 유명하다. 이거 바뀌어 있죠. 소설가보다는 편집자로 더 유명했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플럼번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했었죠. 5번. 마지막 문장이었죠. 필라델피아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자, 그래서 19번 내용일치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